보트를 타러 들어갑니다. 이게 일상이죠? 보트 타는 게? 저희는 길리에서 또다시 배를 타고 롬복이라는 섬으로 이동했습니다. 롬복은 발리 옆에 비슷한 크기의 섬인데 발리의 20년 전 모습을 간직한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리의 번잡함, 수많은 관광객이 벗어나 좀 더 자연 그대로의 섬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교통도 없고 도로도 좋고 심지어 저희가 빌린 스쿠터도 상태가 제일 좋아요. 지금까지 빌린 것 중에.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롬복에서 가장 유명한 바다가 두 개 있는데 북쪽에 쿠타, 서쪽에 생기기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비자 연장 때문에 이민국이랑 가까운 생기기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I have to write everything again because I write with blue. 그래서 지금 많이 화가 나 있어요. 관광객들이 없는 지역이라 로컬들의 생생한 삶을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사실 엄청난 풍경이나 볼거리는 딱히 없었습니다. 샌지지 비치. 샌지지. So what do you think of this beach? Busan was better. Oh, come on. 힘들게 비자 연장 업무를 마치고 저희가 향한 곳은 롬복의 하이라이트입니다. Hello. Our new scooter. I like the color. Yeah. 이제 저희가 쿠타에 도착을 해가지고 다시 또 스쿠터를 빌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롬복 쿠타에서 한 20분으로 떨어진 안비치라는 곳인데 다시 또 머리 왜 이래 다시 또 수영하러 들어갑니다. 와, 모래 하얀 것 봐. 탄자니아의 잔지바르 같은 느낌. Yeah, exactly. 수영하고 이따가 저기 언덕 한번 올라가 보려고요. So. Yeah. 너무 좋습니다. 저 바닷가에서 본 언덕길을 오르러 왔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의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진짜 막 아름다운 장소들을 막 가도 막 이런 쓰레기들이 쫙 보이면은 아 기분이 나쁩니다. 근데 이게 관광객들이 한 게 아니라 로컬들이 한 거예요 다. Hello.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아직 약간 환경 보호 이런 거에 대한 그 관념이 조금 안 잡혀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진짜 입장료도 받고 이러면은 이렇게 이런 것도 치워야 되는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이런 데가. 약간 제주도 오름 오르는 느낌이에요. 와 뷰티풀. 여기는 부킷 멜스라는 곳인데 부킷이 언덕이란 말이니 멜스 언덕이라 할 수 있겠네요. Are you okay? I'm running. 저희는 쿠타에 있는 8일 동안 여기를 거의 매일 온 것 같아요.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3-4시부터 일 모을 때까지 이곳의 분위기가 기가 막힙니다. 롬복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이곳이 되었네요. Run around like a little girl. 조금만 걸으면 계속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게 진짜 멋있어요. 양 옆으로. 아무튼 이 부킷 멜스는 단언코 만원과 저의 최애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지금도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네요. But why do you always lie down like a sloth? You feel the nature. No, you're just being lazy. Ah! 사람이 없다가도 해지기 1시간 전쯤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멋있는 데서 그 원숭이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아기들한테 가까이 가려다가 엄마 원숭이가 갑자기 마루가 달려들어가지고 와. 원숭이도 원숭이지만 이 새가 정말 멋있었습니다. 무슨 종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보다 큰 새가 주변을 날아다니니 자연의 신비를 다시 한번 느꼈네요. 근데 웃긴 건 알고 보니 관광객들한테 돈 받고 사진을 찍어주는 업자들이 기르는 새였어요. 물어보니 저렇게 손에 앉혀놓고 사진 찍는데 12,000원 정도 받더라고요. 야생이 아니라서 조금 실망했지만 그래도 덕분에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It looks beautiful. Perfect. 여긴 관광객보다 로컬 사람들이 훨씬 많은 곳입니다. 그만큼 로컬도 이 장소를 좋아한다는 뜻이죠. Perfect. I really want to come back here tomorrow. Yeah. You want to come back too? Really? Just for this? At the beach? 진짜 매일같이 왔는데 매일같이 다른 느낌의 엄청난 일몰을 볼 수 있었습니다.